그렇다고 하는 게 서로가 좋겠네요. 사귈 수 없는 이유. 첫 번째. 이미 처음에 하서부터 말을 주의하세요. 실례당이에요. 리스펙. 이렇게 하고. 제가 또 계란을 잘못 시켜가지고. 어, 이렇게 커 보여? 내가 할까 자기야? 자기 일단 짚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. 아니 너무 뜨거워. 아니 자기야 누가 수저를 그렇게 반대로 아니 원래 이렇게인 거 알아요. 어. 너무 뜨거워요. 아 그래서 너무 뜨거워요. 아 근데 우리 진짜 너무 아쉬웠어 그치? 나. 근데 아쉬운데 숙취가 장난 아니야. 그래? 너 숙취 괜찮았어? 난 다음날에 그랬어. 어? 누나 나 다음에 이거 또 먹어야겠다. 그때 너무 아쉬운 거야. 나는 화요 41을 시키는 순간부터 너랑 나랑 잘못됐다고 생각해. 너라고 이내 이사 가. 어디로 가? 어 그럼 이내 누나가 그러면 멀어지면 잠실 밖으로 나가.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만 보고 썸 타는 거 아니야? 아, 오 마이 갓. 괜찮아 나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어. 근데 미안한데 나랑 에어비앤비 가면 정말 내가 유교보이란 걸 알 거야. 왜냐면 나 10시 딱 자야 되거든. 10시에 소등하고 소등하고 6시에 기상이야. 그래서 브런치 먹으러 가야 돼. 일단 우리가 사귈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워킹타임 맞지 않다. 러닝타임 맞지 않다. 조금 실망스러운데. 나 많이 실망스러워. 아니, 괜찮아 사랑하면 맞춰가. 아니야 뭐 얘 좀 봐라 얘. 하나 어? 하나? 응. 하나 나랑 가까운데? 얘 좀 봐라 얘. 얘 좀 봐라 얘. 아 괴로워. 남자친구 생기면 너랑 노는 시간. 갑자기 왜 이렇게 샐러드 먹고 싶냐? 이제 밥도 먹고 싶어. 이거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이거? 아니 뭐? 그 선생님한테 트한테 연락 안 해. 아 운동만 가르쳐줘? 아니 제가 참... 아니 배달 먹어야지 뭐 어떡해. 아니 먹을 자리 차리면 어떡해. 어, 저 아니요. 괜찮아요. 뭐라고 하십니까? 아, 괜찮아요. 그냥 지구 기록하는 거예요. 지구를 기록하는 거예요? 네네네. 운동 기록이 아니라서 그냥 한가 더 보고. 하나, 오케이. 좋아요, 좋아요. 날개에서 먹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케이. 몇 킬로예요? 15킬로. 무겁게 하니까 느낌이 오죠? 네. 지금 자세 좋았어요. 시작. 하나, 두 번 더 할게요. 여기도 막 바디 프로필 같은 거 하고 있어요? 바디 프로필. 아니요, 그걸 물어본 거예요. 아, 그냥 찍으시는 회원님들. 전 수요일날 바디 프로필 찍어요. 이번 주 수요일이야? 다음 주 수요일. 아, 진짜요? 근데 그 찍으면 뭐예요?
저요? 아 이거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글 찍으면 그냥... 뭐라 약간 집에 걸어놓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식단 하시는 거죠? 약속 다 끝났어요. 아 약속 다 끝났어요? 네. 아 약속이 있어서 못 드신 거죠? 식단.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는 게 서로가 좋겠네요. 아 오케이. 아 맛있겠다. 이렇게 좀 모여서 앉아. 옹기종기. 다 볼까? 여기 다 볼까? 젓가락 하나만 주라. 아니 저 아 내 거잖아. 누나 젓가락이 안 보여. 누나 안 보여. 아 뭐라다. 맛도 없다, 그렇게. 아, 감자. 감자. 턱하고, 오늘은 아, 멕시코 턱하고야? 아, 그냥 신나서 그래. 나 주체할 수가 없어, 나 자신을. 어머, 어머, 어머. 희영이 반항한다, 반항한다. 뭐 그런 시간을 갖는데. 아, 근데? 너무 매워? 아니, 막 먹을 수는 있는데. 괜찮아? 맛있다. 응. 평균이야. 쏘쏘야. 아 진짜 맛있어. 아. 집에 왔고 감자 망고 H&M에서 좀 먹어와서 그걸 좀 뜯어볼 겁니다. 위에는 H&M이고요 아래 치마는 망고 했습니다. 히스 17호 이거는 H&M H&M도 타임 세일 때문에 한 15%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. 뭐지? 반팔 롱셔츠 이렇게 된 거. 밤옷을 좀 구매를 했어요. 검정 색깔. 이건 아마 맨즈인 것 같아요. 맨즈고 이렇게 검정 색깔 완전 면 소재로 구매를 했어요. 블라우스. 이건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한번 쫑게 메고 가슴이 안 보이면 입고 아니면 해야 되면 이거 왜 이렇게 커 보여? 제가 라지를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이거? 안 될 것 같은데? 가슴 그냥 노출 각인데 이거는 그냥 면바지 또 40 사이즈고 뒤에 이렇게 밴드가 있는 바지야. 여기 턱이 있고 아래로 쏟아지는 이런 면바지입니다. 금방 보여드렸던 바지 망고 겁니다. 제가 오늘 아침 뜯어가지고 이거를 막 섞어놨더니 여기 망고고 자라를 뜯어보겠습니다. 자라 이번 세일 때 제가 완전 벼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장바구니에 엄청 많이 담아놨는데 제가 그때 잠시 음주를 하느라고 놓친 거 있죠. 근데 이것만 안 샀는데 왜 이것만 왔냐? 제가 한 4가지 품목을 샀는데 이것만 왔네요, 지금. 나머지 세 개는 언제 온다는 거야? 오겠죠, 뭐.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. 이거는 폴로 셔츠.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너무 귀여워서 니트로 된 건데, 그렇게 소재가 좋진 않네요.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폴로 셔츠이고요. 뭐, 좋은데,
원단이 조금 까끌까끌해서 피부에 닿을 때 좀 까끌한? 밑에는 H&M 바지인데 왜 이렇게 이건 또 랭스가 짧아? H&M은? 아니 원래 이런 팔부야? 랭스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건 또? 그리고 이거 아까 말했던 이 가슴이 약간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너무 커요. 이거 근데 귀여워요. 진짜 귀엽고 아 이거 되게 귀여운데? 앞에 이거 사이즈를 원래 제가 시키는 사이즈를 시켰거든요. 이거 제가 살이 그렇게 엄청 막 이렇게 남을 정도로 빠지진 않았는데 이거는 반품해야 될 것 같습니다. H&M 알다가도 모르겠다. 정말 너네 왜 이러니. 그리고 바지는 망고고입니다. 요거는 40 사이즈고 뒤에 밴드가 있어가지고 딱 맞는 것 같아요. 랭스도 딱 좋고 약간 민트 색깔. 근데 바지 핏이 너무 예뻐서 이게 바지 핏이 진짜 예뻐서 사실 이거랑 입어도 너무 예쁜데 위에 것만 딱 예뻤으면 딱인데 아깝네요.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엄마 생일상을 차릴 겁니다. 원래는 엄청 거하게 차리려고 했는데 그 유린이를 데리고 제가 거하게 도구도 없는 그 집에서 차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발라줄게요. 바운티 뷰티. 이런 색깔입니다. 결국 가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언니 미역국 많이 할 거야? 아니야, 그냥 저 짠 거? 저거, 나 그거 봤어.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. 이게 그거야? 더 프라이 어쩌 이게? 이게? 이건 감자 뭐 이게? 같은데? 아, 이게? 이게? 난 피클 안 먹어서 하나 주고 갈수록 똑같은 건가? 추가했대. 우리나라 거지 단올림 이게. 단올림이니까 그렇지 않을까? 올림픽 대교 타고 잠실대교 막 넘어서 구리까지 안 먹어. 사람들이 여직원들 오늘 나한테 뭐라 그래. 미적거려. 해산했죠? 그러면 여기 갖고 와서 언니 여기에다가 참기름 해서 소주 조금 넣고 진짜 조금 아니 분도 안 될 정도만 해서 넣어서 볶아. 손이 없으세요? 제발. 오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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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. 야야야 빨리 빨리 와. 아 오빠 좀 가요! 아 미안해요. 아 또! 아 또! 그 장갑 벗으세요. 제가 할게요. 여기 있어. 제가 할게요. 해보세요. 진짜로. 제가 해볼게요. 저, 그렇게 뜨거워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. 아니 진짜로. 영광으로 수상해요. 알겠어요. 진짜로. 지금 화 내시는 거예요? 너무 네. 너무 명절이 시켜먹자는 분 어디 가셨어? 아니 네가 하고 싶다 해서 한 거잖아. 나는 다 시켜먹자고 내가 언니를 몇 번 배유했노. 어?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말에 계속 술 먹으니까 너무 힘든데 안 한다니까 문자 다 씻고. 어? 아니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하실 줄 몰랐죠. 아 이게 뭐가 맞나요? 아니 제가 전 몇 개 붙이자고 했는데 아 님이 처음에 하자고 했는데 말 조심하세요. 님이라니요. 님이 나
나는 약간 여, 이 프린트 중에서 요 경기거든? 이 7,000원인데 어, 그러니까 오른 거야. 잠시 조인을 조금 하겠습니다. 수연아, 매실이 영어로 뭐야? Mussel. 한글로 매실 쓸까? 아니, 이 매실로 쓸까? 아, 매실. 어때? 이 귀여운 거지? 야, 이거 챙겼어. 알뜰살뜰하니까? 나 진짜 싫다. 진짜 싫어, 쟤. 너랑 말하기 싫어. 그냥 말 걸지 마. 알. 귀엄 말. 어, 됐네. 아, 귀여워. 옷이 좀 자기적이다. 어, 좀 자기적이다. 아마 손만 들어갈 거 같아. 표정 피곤해도. 아, 귀여워. 이름 써주세요. 언니 사인도 해주세요. 성함이요? 저요? 저 김미선이요. 김미선 씨. 너네 엄마가 너 이거 훔쳐왔다고 생각하면 어떡해. 로야, 노야, 뭐야? 뭐? 로? R-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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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김미선 씨. 피영로. 영어 이름 피영로. 한국 이름 김미선 씨. 스케줄 좀 잡으려고. 어? 끝내자. 했니? 내가 너랑 밥을 먹게. 차 줘. 옷 사줘.
나 그때 빌부터 사는 건 여전하구나. 아이, 빌붙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우리 기사는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. 됐습니다. 이 일은 더 이상 진행. 잘못 불렀나 보네요. 죄송. 시간 너무 컸어. 이게 무슨 돈 낭비, 시간 낭비, 감정 낭비야? 서비스했어요. 기억. 저 어제 그 만행을. 자기도 혼자.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검증을 해봅니다. 아, 그것은 민주당 경선 규정에 취약점이 있는 것을 알려준 파이프 해프의 가지검 여자 잘못한 것 그냥 레어티브 같은 거 시작! 가슴 들고 팔꿈치만 펴시고 오케이 오케이 어때? 또 남았네? 두 개 남았어. 아, 씨! 라스트, 라스트, 라스트. 오케이, 동신이라고 하지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씨. 라스트, 라스트. 오케이. 아, 씨. 30분만 더. 30분만 더. 수건 못 닦았다. 이러서? 내가 진짜 부식건 아니겠다. 여기가 어디지?
저도 계란을 잘못 시켜가지고 구운 계란 60판을 두 개를 사서 120개를 샀습니다. 이런 물가. 계란 120개가 많이 되냐고. 수선을 좀 해서 입을까 합니다. 여기는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 밑에는 아마 뜯어서 주름을 좀 더 잡으면 되지 않을까. 일단 이건 후엠무건데, 사실 후엠무건은 줄일 가치가 없거든요. 그냥 너무 싸서 줄여서 입느니 다시 사 입는다. 그 고생을 할 바에는 사 입는다. 이렇게 내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예쁜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완전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엑스라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라지를 구매를 했는데도 크더라고요. 이거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큰 옷이기는 해요. 제가 옷을 좀 구매를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. 정말 많이 줄었어요. 원래 자라에서 엑스라지를 그냥 무조건 엑스라지부터 입었어야 됐는데 이제 엑스라지를 좀 사면은 치마도 그렇고 하의 상의가 좀 낙낙해요. 그리고 이전에 구매했던 엑스라지 자라 옷을 작년에 입었던 엑스라지 옷을 올해 다시 입었는데 너무 물렁하더라고요. 그것도 다 줄여야겠다. 살 빠지면은 전 다 줄일 거예요. 줄여서 입겠어. 이렇게 입으면 나오시고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2인치씩 줄인 것 같아요. 한 2인치에서 3인치씩 이렇게 줄였어요. 이 옷이 얼마나 컸던 건지 알겠죠? 대장 하루 얼마 안 들깨주 맞아. 질짜랑 또 달라. 아, 근데 그거 좀 약간 좀 특이했어. 이제 좀 들어볼까? 일반인분들부터 얘기하세요. 플라이버스 나중에. 아니 내가 아니야. 근데 내 생년월일 말을 하잖아. 내 거 말을 하고 아빠 거를 딱 말하는데 내가 거기서 일단은 리스펙 신뢰감이 리스펙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. 근데 디자인도 해도 되겠다 이랬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사실 제가 그거 전공했는데 다른 거 하고 있다 했더니 왜 그거 안 하냐고. 그거 했으면 될 뻔했는데 궁금한 거 있냐고. 내가 저 결혼할 수 있나요? 제가 결혼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, 왜 꼭 하고 싶어? 이러더라고요. 네, 꼭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결혼 수가 없다는데? 이러고 내가 혼자 살아도 되는데 꼭 할 거야? 이러고 두 번 딱 묻더니 갑자기 그 깃발로 이제 오색기를 드시면서 탁탁탁 하더니 안 해도 돼. 혼자 살아도 된대 할머니가. 그래서 내가 아니요